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식이변형으로 이회전하는 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 노프를 이회전합니다. 한 번, 두 번 했죠? 이 노프를 감싸고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, 한 번, 두 번 했죠? 이 로프를 감싸고 들어갑니다.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매듭이. 자, 시계 방향으로 하나, 두 번 갔죠? 감고 X자 방향에서 수평으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여기서 한 매듭을 하던가 아니면 옥매듭을 해주면 되겠죠.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.